네, 경희 비대탄 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제가 우리 중증의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궤저성 농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흔한 질환은 아닌데 저희 한의원은 뭐 피부 전문 한의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가벼운 가려움증 환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뭐 청포창이라든지 궤저성 농피증 이런 질환들까지도 저희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궤저성 농피증은 이 조직이, 피부 조직이 그냥 썩는 겁니다. 굉장히 중증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뭐 양방에서도 뭐 이렇게 치료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하지 절단을 하는 사례들이 있죠. 뭐 더 이상 악화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폐혈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한의원은 염증 치료 전문 한의원이죠. 뭐 피레토 세라피,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질병 치료, 염증 치료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궤저성 농피증 제목은 이제 원인 알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고 또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궤저성 농피증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가 왜 궤저 현상, 왜 썩느냐 이거죠. 두 번째로는 왜 가려움증이 또 동반될까. 또 이제 피부에 삼출물, 발진이 생기고 출혈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하지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급한 나머지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약을 강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쓰면 쓸수록 약이 강해지고 용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심부원들을 계속 낮추는 약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약들은 심부원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다치잖아요. 모공이 다치면 열은 더 쏠려버리고, 그럼 열이 쏠린 열은 또 어디로 가겠냐고요. 염증이 있는 부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농피증이 있는 부위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또 그쪽의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궤양이 되고 궤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되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궤저성 농피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원인. 서양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원인이 불명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레토 세라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는 항시 강조하죠. 심부온도의 저하로 인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다라는 이야기고요. 심부온도의 저하는 너무나 많죠. 항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약물, 약물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수술 환경 여건, 그리고 중요한 거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신경은 많이 쓰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 음식 선택의 방법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내원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강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궤저성 농피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제일 먼저 초기에는 구진, 수포, 농포의 증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뭐 피부 질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에 통증을 동반하는 거죠. 통증은 왜 생긴다고 그랬죠? 바로 응력이 강해져서 피부 온도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올라가면 밀어내는 힘이 너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그 피부 조직은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궤양이 되고 썩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궤저, 궤사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농성 또는 출혈성 삼출물까지 생긴다. 모세혈관까지 손상을 받아버리니까 출혈이 되고 이제 혈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증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치유 후에는 흉터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후는 이제 그 환자분이 그냥 단순한 계저성 농피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질환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이 너무 쪄도 비만 환자들도요 치료 기간에 영향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적정하냐 또 너무 비만이냐에 따라서도 예후는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치료 예후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전형적인 계저성 농피증의 증상입니다. 상당히 출혈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조직이 괴사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피부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뭐 저는 누누이 이제 계저성 농피증의 발생 기전에 대한 세포 열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저는 항시 이야기하죠. 항시 심부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왜 세포의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을 조절해 주려고 모공이 다치게 되고요. 이 모공이 이제 다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죠. 그때 피부온도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고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염증의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되고 괴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죠? 심부온도와 피부온도의 상관성.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온도는 내려가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온도 올라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치료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치료의 3대 원칙이 있죠? 치료의 3대 원칙은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는 높여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죠. 그렇게 해야만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는 거죠. 계저성 농피증의 4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4대 치료 방법은 일단 한방의 약물요법, 그 다음에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심부온도를 끌어올리고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또 중요하죠. 치료시 주의사항. 항시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왜? 심부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칠고 질긴 음식은 피하고 달고 시고 점성이 높은 음식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가공음식, 항산화제, 방부제,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피레토 세라피란 어떠한 것인지 심부온도 최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열심히 하시면 불치병 절대로 아니고 치료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치료 사례도 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또 가려움증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